자, 오늘은 내가 구두를 하나 사야 되겠다. 바이네르 어디야? 어, 여기 바이네르네? 예, 바이네르 직원입니까? 예, 예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예. 내가 예, 예. 요 지금 신고 있는 신발도 바이네르라. 자, 바이네르. 이 신발 예. 정말 하여튼 신고 뛰어다녀도 돼. 또 계절이 바뀌면은 예. 또 신발도 또 하나씩 바꿔줘야 되고. 골프. 디자인이 이쁘네. 그리고 가볍네. 이게 잘 잡히야 골프도 좀 잘 맞아. 이런 디자인도 있고. 참 우리 바이네르 회장님이 나라 사랑 많이 하는가 봐. 이게 태극기 딱 되어있는 거죠. 외국에 나갈 적에는 이런 신발 딱 신고 다녀야 돼. 이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 어느 겁니까? 그래?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이 이게 좀 디자인상으로 좀 육안상으로 좀 굉장히 잘 나가가지고. 그럼 한번 신어볼까요? 네, 이게 앉아서 예, 한번 예, 한번 오케이. 예. 내가 260. 예, 이게 260 사이즈인데? 예, 260 사이즈. 잡아드리겠습니다. 예. 느낌이 아주 참 좋네. 좋은 신발은 어떤 게 좋은 신발을 생각합니까? 어떤 경우 이제 고객님이 최고 신으셨을 때 좀 편안한 게 최고 많이 급급이요. 발이 편해야 된다. 예, 예. 야, 이거 내가 구두를 신는가 안 신는가 모르겠네. 이 신에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. 어, 정말 편하다. 이 스윙을 해도 그저 발이 딱 잡히겠네. 딱 잡히네. 와, 이건 싱글 치는 거 아닌가 내가 모르겠네. 이거는 얼마입니까? 지금 이거는 29만 9천 원에서요. 29만 9천 원에? 예, 저희가 지금 20% 세일 들어가서 23만 9,200원입니다. 23만 원? 예. 조금 비싼 거가 싼 거가? 네, 일반 타 브랜드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이 고가는 아니고요. 예. 골프화치고는 저희가 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가격은. 좋다 이거. 아주 마음에 들어. 신사는 뭐 어떤 게 있어요? 요즘 신사 잘 나가는 게? 신사 같은 게 지금 이런 피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기본 많이 나오는데요.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이제 이 라인만 좀 특피를 사용해가지고 신으시면 이제 기본 좀 멋도 많이 있고요. 이제 이렇게 이제 멋도 있는데 신으시다가 이제 주름 지는 게 있는데 이런 건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. 이제 주름이 저도 티도 안 나고. 야, 신사도 참 가볍네. 이런 건 이제 앞에도 많이 두껍게 나오고 앞뒤로 약간 키높이도 되고 이런 거는. 260 사이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. 이것도 가볍네. 이 제품은 언제 나온 겁니까?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나온 상품인데 예. 추가적으로 인기가 좋아가지고 예. 지속적으로 리오더가 되는 상품입니다. 바이네르 신발은 정말 가벼워. 가볍고 발이 편해. 구두는 발이 편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죠? 예, 그죠? 예. 자, 그러면은 예. 이거 두 개, 예. 골프화 두 개, 예. 세 개 사면 되겠네. 세 개. 예. 자, 얼마나? 자, 이거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겁니다, 이거. 뭐 뒷돈 간 거 아니야, 이거는. 예, 카드 받았습니다. 예. 그럼 세 개 얼마고? 69만 3,600원입니다. 69만 3,600원. 예, 예. 이거 고객님 개월수는 몇 개월 나눠 드릴까요? 일시불 해주세요. 예. 예. 제가 신발을 한꺼번에 또 쉐클레 처음 사봤습니다. 신발은 편해야 되겠지, 발은. 구두는 편해야 돼. 구두는 편해야 되고, 발이 안 아파야 됩니다. 가벼워야 되고. 바이네르 이거 내가 지금 신고 왔던 신발 정말 편해서 다시 또 바이네르 또 찾는 거야. 바이네르 찾는 사람이 많지요? 예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 신발 판매하는 업체가 힘든다고 그래요. 바이네르를 딱 신던 순간 잘 뛰어다니고 잘 편하니까 매출도 분명히 올라가게 됩니다. 여러분 구두 하면은 바이네르, 골프 하면은 바이네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뿅뿅뿅.